뜨거운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먼저 3부 순서 시작하기 전에 교통정보 알아보고 갑니다. 어김없이 출근길 차량들 부지런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동작대로 위로 교통량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사당역에서 이수역 쪽으로 가기가 어렵고요. 양재대로는 개포동 쪽으로 구룡마을 앞두고 내립니다. 반대 수서 쪽으로는 대체로는 수월한데 분당 수서로로 합류해서가 좀 문제가 납니다. 성담대교 가는 길이고요. 복정과 수서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뒤쪽으로 장진하등 진입하기 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탄천 1교까지 가다 서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8시 초반대 들어서서는 좀 수월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먼저 강변북로 따라 일산 쪽으로 들어가기가 좀 나아졌고요.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은 가양대교 북단에서 서강대교까지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마주하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전히 여의도권으로는 움직임이 둔하지만 같이 가는 노들로가 상황이 많이 수월해져서 이제는 양화대교나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막힘 없는 진행 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도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계속 느리고요.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신정교까지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내부순환도는 전 시간 사고가 있었던 기름과 정릉 사이 지금도 사고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부근으로 지나실 때 속도 조금 낮추셔야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는 도심으로 쭉 수월하고 외곽으로 나가는 길 묵도에서 신내까지 짧게 밀리는데 이 구간 통과하는데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는 계속 도심 쪽, 특히 강변북로 쪽으로 내려서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노원교에서 월계 1교까지 이후로 월릉분기점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내려서는 길이 모두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담대교 끝으로 말씀드리면 북단에서 남단 가는데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 환율 얘기하면 항상 그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그죠? 아니었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심각한 게 원엔 환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요즘에 이 원엔 환율이요, 떨어지고 예. 있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나 가팔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너무 빨리 떨어진다. 이게 문제인데요. 자꾸 말하면 엔화 가치가 급하게 하락하고 있다. 엔화 약세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현재 100엔당 한 950원대, 9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이제 뭐 상당 부분 전문가들이 뭐 올 연말에는 900원대 초반으로 갈 것이고 아마 2008년 초 1, 2월 이후 거의 7년 만에 800원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명동 가보시면은 일본 관광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쉽사리 한국 관광을 못 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예능 프로에서 캐릭터 겹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엔화 약세가 왜 문제냐면은 우리 수출 산업하고 이 일본 수출 품목이 겹칩니다. 굉장히 거의 다 똑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엔화가 약세로 되면은 달러로 환전해서 세계 시장에서 나갈 때 굉장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잃게 되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현대차 환전 부지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들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비용 10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엔화 약세가 진행되니까 오히려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됐거든요. 조금 문제는 이제 외환 당국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다 해서 개입도 하고 부득개입도 하고 그러는데 이 원 엔 환율에 대해서는 엔 환율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뭐 툴도 없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건 결국 그 아베노믹스라고 얘기하는 그 아베 총리가 자꾸 돈 찍어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뭐 무제한 엔화 살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화 약세, 엔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건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의 큰손, 뭐 연기금들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엔화라는 게 아주 궁극적으로는 뭐 종이돈에 불과하다 이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해외 자산을 사러 막 더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달러로 환전해야 되니까 엔화를 팔고 달러를 또 사니까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뭐 이래서 엔화 약세, 엔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큰 걱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되돌아보면요, 2007년 여름쯤에 당시 원화 환율이 74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700원대에서 움직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 기업들 잘했는데 뭐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속도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엔화 때문에 엔화 가치 폭락 때문에 진짜 우리 한국 경제가 뜻하지 않은 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 아베 총리, 우리한테는 참 도움이 안 되네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래저래. 아, 그리고 이 피케티 신드롬. 이거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나라 방문했던 프랑스 경제학자죠. 통화 피케티가 화제인데. 네. 피케티 신드롬은 뭡니까? 피케티 신드롬. 지금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피케티라는 이름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기초 상식으로요. 토마 피케티, 1971년생 이제 프랑스 파리 경제대 교수고요. 뭐 진보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무명이었습니다. 무명. 그런데 이제 지난해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이제 21세기형으로 바꾼 건데 네. 이게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출판부 역사상 뭐 100년 동안 가장 많이 살렸다 이런 거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지난 12일이 돼서야 이제 한국어판이 출간이 됐는데 이미 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고요. 지난 이제 18일 지난 주말에 이제 한국에 와서 행사를 펼쳤는데 그 토론회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유명 경제학자 광대 관료들 다 모여가지고 뭐 심각한 토론도 하고 뭐 피케티 서서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케티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은 뭐예요? 아, 이게 약간 어려운데요. 예. 출근길에. 하여간 이런 겁니다. 이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본이 돈으로 그냥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걸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 수익률이 노동으로 버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 때 들어드리는 수익률을 압도한다. 그래서 늘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을 해서 버는 사람은 이 돈이 많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못 추억한다. 그래서 한번 부자가 되면은 이 불평등의 계층은 점점 더 커진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강력한 누진소득세를 통해가지고 부유층의 이 돈들, 이 자본들을 어느 정도 이 분배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한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세를 매기자.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한테 다 매겨가지고 에이, 자본이 세계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런 방법까지 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최근 뭐 담배값 인상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뭐 부자 증세 왜 안 하냐, 뭐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이런 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지금 상당 부분 이 뭐 경제학계에서도 이 피케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셨죠. 이정우 교수가 저희 YTN 생생경제에 나와서 이 피케티 예. 관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심 예. 있으신 분들 다시 듣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요. 네. 5만원권 얘기 매일 하는데 어제는 5만원권 위폐, 오늘은 5만원권 회수율 뉴스가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숨어 있는 거죠. 예? 다 숨어 있습니다. 아... 평균적으로 지금 지난해 말에 한 23% 정도 되거든요. 20%에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간 단위로 회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뿌린 돈, 찍어낸 돈, 그다음에 그해 들어온 돈인데 네. 한 이제 100장 뿌리면은 들어오는 돈이 한 25장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시중 어디엔가 있고 금고 어디엔가, 뭐 장롱속 어디엔가 있다 이런 뉴스인데. 실은 오늘 나온 거는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지역별로 이 5만원권 회수율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렇게 봤나 봤더니 부산 경남에는 3%입니다. 3%. 부산 경남 지역은 100장 동안 5만원권이 풀려서 3장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큰 문제 아니냐. 대구 경북 9%, 5장 돌아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34%거든요. 그러니까 예. 워낙 여기는 막 현금 거래가 많이 되고 하니까 이 찍어낸 돈보다 그러니까 작년 찍어낸 거, 재작년 찍어낸 돈 5만 원까지도 막 속속속 은행으로 입금된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부산 경남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3장밖에 안 들어왔대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예, 다 어디 가서 그랬는데 뭐 한국은행에서는 소비 패턴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 이 경남 지역 분들이 오히려 여외 소비를 많이 한다. 즉 부산에서 돈을 안 쓰고 서울 가서 쓰고 뭐 딴 데 가서 쓰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인천공항에서 환전하는 데 쓴다. 그래가지고 이 3%밖에 안 된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글쎄요. 우리가 모르는 환전을 뭐 얼마나 하길래 그렇죠. 얼마나 원정 소비를 하길래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모르는 지하 경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5만 원권 회수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 PB들에서는 뭐 최근에 뭐 어느 정도 뭐 예금을 하고 뭐 펀드 같은 거 가입하면은 뭐 5만 원권으로 바꿔준다든가 5만 원권을 따로 보관해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당초 5만 원권에 나왔을 때부터 이게 지하 경제 된다. 아예 이게 뭐 탈세. 왜냐면 증여가 쉬우니까요. 이 문서 다 가서. 근데 실은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대책을 좀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요새 가장 뜨거운 분야죠.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웅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아시안게임. 어제 우리나라 금메달 두 개 땄네요. 네. 일단 여자유도 중량급 간판인 정경미 선수가요. 북한의 설경 선수를 꺾고 78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우리나라 유도가 아시안게임을 2연패한 거는 남자 선수는 몇 명 있었는데요. 여자 선수는 어제 정경미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여자 사격 대표팀은 김장미, 김이정은, 곽정혜로 구성이 됐는데요. 사격 25m 여자 권총 단체전에서 중국을 제치고 역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장미, 곽혜정, 이정은이 본선 3위, 5위, 6위로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개인전에서는 모두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어제 추가했고요. 금 14, 동 15, 은 15, 동 16개로 금메달 26개를 딴 중국에 의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펜싱은 말이에요. 대회 초반에는 네. 금메달 내겠다고 막 그러더니 조금 은메달 2개만 나온 모양이죠, 어제는? 네. 뭐 계속 잘할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아, 물론 그렇죠. 아니, 내겠다도 잘한 거예요, 이거. 그럼요. 예. 네. 어제는 좀 쉬어갔는데요. 우리 여자 펜싱 에페 신아람 선수가 개인 결승에서 중국의 세계 랭킹 3위입니다. 순위제 선수하고 분전을 했는데 6-5, 1점차로 무릎을 꿇었고요. 런던올림픽에서 1초에 눈물을 흘렸던 신아람이 이번엔 1점차로 은메달에 아쉽게 머물렀습니다. 남자 펜싱 플러리의 허준 선수는 세계 랭킹 15위인데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마젠페이 선수와 끝까지 접전을 했어요. 네, 13-15, 아쉽게 2점차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유도에서는 동메달 4개 나왔습니다. 남자 100kg급의 조구함, 남자 100kg 이상급의 김성민, 남자 90kg급의 곽동한, 그리고 여자 78kg급 김은경, 이렇게 동일 3개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은 역도에서 역시 이 성전을 하는 것 같아요. 금메달 또 땄죠? 네, 3일 연속으로 북한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 3개가 모두 다 역도에서 나왔습니다. 어제는 여자 역도 58kg급의 리정화 선수가 나왔는데요. 인상 102kg, 용상 134kg, 합계 236kg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인상에서는 중국의 선수의 7kg나 부족을 했는데요. 용상에서 그 8kg를 더 들면서 격차를 1kg짜리 벌렸고 그리고 그러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단체도 아시안게임 3회 연속 동메달을 차지했고요. 어제 북한 여자 기계체조가 은메달을 땄는데 선수들이 우리나라 미녀인 옹혜야 또는 아리야 이런 동요와 미녀를 각 세계에서 불러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좀 주목해봐야 할 경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400m 오늘 오전에 예선을 치르고요. 예. 오후에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200m에서는 일본의 하기노고스케 선수가 1위, 순양이 2위, 우리 박태환이 3위를 했는데요. 이번에 세 선수가 다시 나서서 기량을 거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박태환은 어제 남자계형 800m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일본의 하기노고스케 선수가 어제 또 금메달을 따면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수영의 최고 스타로 좀 떠올랐고 중국의 순양 손가락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요.
오늘 양궁도 시작을 합니다. 메달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예선전이 시작이 되고 네. 펜싱이 두 종목 있거든요. 남자 협회 단체하고 여자 서브르 단체인데 둘 다 개인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모두 다 금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이상 이번에는 펜싱에서 금메달이 나올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뭐 금메달 꼭 안 따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또 그런데 이 아시안 게임에 이제 주목이 너무 쏠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LPGA 투어에서도 우승했죠 우리나라 선수가. 네, 허미정 선수라고 이전에 2009년에 한번 우승을 하고 우승을 못했던 선수인데요. 어제 요코하마 타이어 LPGA 클래식에서 21언더파를 적어내면서 우승했습니다. 2위가 세계 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인데요. 이 선수를 네이터 차로 꺾었고요. 5년 만에 통산 2승째를 거뒀고. 불신 한국 국적 선수가 거둔 6승 그리고 한국회 교포 선수를 다 포함할 경우에 10승째를 거뒀습니다. 허미경의 세계 랭킹 94위인데요. 이번 우승으로 63위까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주택과 도심 빌딩 숲 사이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영업 방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중앙경찰서장 재직 시절에 성매매 단속에 직접 나서서 화제를 모았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개원 교수 과연 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작심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저랑은 과거 다른 방송에서 방송 많이 싸우셨죠. 예. 그 당시에 이 성매매와의 전쟁의 아주 그 중심에 섰던 분이 아니세요, 김 교수님이? 근데 당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속이 좀 나서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 그때. 예. 미성년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했거든요. 아. 그 사실을 알고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미성년 성매매 근절 마친 뒤에 성인까지 단속을 했었죠. 단속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애초에는 모든 성매매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저게 생각을 했었어요. 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는데 근데 이게 성매매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10년이 네. 지났는데 네. 그런데 생각보다 성과가 많지가 않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요? 뭐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 겸허화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주택가 깊이 침투되었지 않습니까? 예. 성매매 가난한 우리나라에는 청정지역이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게 청정지역이 없다. 이거 사실 굉장히 전 딸만 둘 키우는 아빠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런 문제가 이게 사실 창피한 일인데. 근데 그 교수님께서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어진 당시에도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때는 뭘 몰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얘기죠? 예. 그 지금 제가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니 경험이 아니고 그 성매매 특별법은 모든 성매매를 그리고 생계형까지 근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절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생계형은 자활을 시켜야 하고 자활을 시켜야 하고 그러자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산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단속해보았자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은 뻔하고 생계형 여성의 생계가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는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떤 조항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성매매 특별법에서? 그럼 모든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조항이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놀랍네요.
이게 근데요. 어쨌든 성남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단속 건수가 줄지가 않고 있고 또 오피스텔 성매매 이런 신종 성매매가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풍선 효과인가요? 그러면? 예. 그 풍선 효과라는 말은 그 성매매 특별법 제정하려는 초기 때부터 제가 주장한 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대책 없이 그리고 또 성매매 단속 전담 경찰관도 전혀 확보해지지 않고 예산 생계형 여성에 대한 예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유형의 성매매 단속은 당연히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장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활 대책을 일단은 시급하게 만드는 것이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겠네요. 네, 생계형에 대해서요. 생계형. 아, 뭐 나머지는 그건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매매를 개방형과 음성형으로 나눠서요. 네. 그 유형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펼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방형과 제가 음성형으로 나눴죠. 예. 그래서 개방형은 어떻게 하냐. 성매매 하게 하면서 보호 관리하고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직장촌에서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지만 동시에 사회 복귀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겁니다. 제가 실제 경험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저기 성공 사례 하는 여성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음성형은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 뭐냐 무슨 말이냐면 음성형은 주로 그 비생계형이 뭐 명품 등을 사기 위해서 직장촌 아닌 술집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 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비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반드시 성매매 단속 경찰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해야 해요. 예.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더 지금처럼 또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워져요. 성매매 때문에.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동안 이제 그 음성형에 빠져나가 있던 생계형이 있잖아요. 예. 생계형은 직장촌으로 모이게 되고 비생계형은 그만두게 되는데요. 비생계형을 왜 그만두는가. 이 사람들은 제가 단속 과정에서 안 건데요.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단속을. 그래 이중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들이 하고 있냐면 경찰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 인원이 부족으로 그래야 되면 얘들이 그 오만 그 장난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만 그 수법을 써가면서 하는데요. 제대로만 하면 이들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단속만 되면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예산 그 아까 성매매 여성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써야 되는데 그 예산 들지 않고도 우리가 성매매 인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유형별로 차별화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매수자 있지 않습니까? 네. 남성들이죠. 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성매수자도 똑같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처벌받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이 성매수자도 음성형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성적 파트너들이 있어요. 예. 뭐 부인이라든가 뭐 여자 애인이라든가 뭐 어떤 남자는 돈이 많으니까 막 두세 명 막 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아파트에 별도의 아파트 얻어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창촌은 화재가 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기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성적 소유자들, 자매인이라든가 호라비들이 오더라고요. 예. 나는 이런 사람들도 나는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그 5166님이 이런 질문해 주셨어요. 성매매를 없애면 성범죄율이 증가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이거 경찰에 오래 계셨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 성매매를 합법화하면서
성폭력이 늘어난다고요? 성매매를 못하게 하면 네. 성범죄율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예. 이렇습니다. 제가 경찰을 범죄인들을 다루면서 예. 알게 된 건데요. 이렇습니다. 그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이성적이고 그죠? 예. 성욕이 유난히 강하고 그러면서도 성적 파트너가 없고 예. 이런 사람은 사고 날 우려가 커요. 아... 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째 대출할 곳이 없으면 예. 이성을 잃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비이성적인 이런 그 남성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성 그 매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성폭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근데요, 많이 그 지금 그 성폭력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화학적 거세 명령도 사실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 이게 좋은 화학적 거세나 뭐 이런 것들이요. 예. 성폭력 범죄자들한테. 아, 물론이죠. 아무래도 네. 그 심리적으로 부담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찬성합니다. 예? 찬성한다고요. 아, 찬성하신다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런 성매매를 좀 이 근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아, 지금 말씀 참 잘하셨네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왜곡된 성문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들이 직장에서 뭐 좋은 일 있으면 한턱 쏜다 해가지고 성매매 하거든요. 예.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성매매 합니다. 술집에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집단 성매매도 하고 그런 놀이로 알고 있어요. 예.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 시행돼가지고 그 많은 국민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철저하게 제대로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성매매를 노려하고 있는 게 잘못된 성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성교육입니다. 어. 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때부터 교과목화해 돼 있더라고요. 예. 불란스 같은 경우도 청소년부터 이렇게 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이런 난장판에 성교육이 빠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성계에서 이렇게 저는 여성계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성매매 근절하라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교육은 예산이 별로지 않습니까? 예. 성교육을 지켜라. 그리고 경찰력 확보해주라. 생경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주장이 옳은 거지. 그냥 성매매를 근절하라.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4228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법으로 통제한다는 발상이 한심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성을 사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9741님 인류의 시작 때부터 있었던 성매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5280님 성매매 포상금제는 줄지 않을까요? 성파라치 만들면 저도 동감합니다. 6592님 생계형 비생계형 성매매 모두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가 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해야 할 만큼 생계 곤란제에 대한 복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워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정말 딱 제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앞으로도 저희가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 네. 지금까지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강자 객원 교수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해 소구 성공택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고 성공팩. 바이오니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길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요.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 든든. 50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사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예, 요새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아시아 경기대회, 아시안게임이라고 그러죠? 지금 인천에서 열리고 있고 우리 선수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아시아라는 정체성, 한 번에 말해요. 저희 꼬마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아시안게임에 중동 선수들도 나오느냐. 사실 아시아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아시아하고 좀 달라서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시봉에서는 아시아 역사에 관한 궁금한 점 몇 가지 풀어보죠. 오늘도 문사철의 강웅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시안게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이게 몇 회더라? 이게 언제 시작했죠? 지금 17회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꽤 오래됐어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게 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하는 대륙별 그 경기대회가 있는데 그 유러피안, 그러니까 유럽의 대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 경기대회가 가장 오래됐답니다. 대륙별 경기로. 저는 유러피안 게임은 못 들어봤어요. 예, 그게 올해인가 내년인가 아마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그쪽은 축구가 있어가지고 그 축구가 그들의. 장난 아니죠? 예. 뭐 체육 공동체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이번에 그 새삼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현재 열리는 그러니까 아까 자제분께서도 말씀하셨다는 뭐 저 중동 지역에서 왜 오냐라고 하는 그쪽을 빼놓고 이쪽 동아시아끼리만 하는 그 대회가 이미 있었다고 그러네요. 예. 1912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예. 우리는 참여 못하고 일본, 중국, 필리핀 등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극동아시아 대회라고 해가지고 아하. 한 10번 했답니다. 예. 그러다가 일본하고 중국이 그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그때 이제 중단이 돼서 결국 2차 대전 때까지 열리지 않았는데 예. 또 1934년부터는 저쪽 인도를 기점을 해가지고 그 서쪽 지역의 서아시아 대회가 또 따로 있었다고 예. 그게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이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나라들 다 모여가지고 물론 우리도 모여서 열리기 시작한 것이 인도에서 1951년 1회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두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두 대회를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 벌써 이제 17회 이른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아시안 게임, 제가 이제 아까도 저 우리 꼬마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근데 이 아시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예. 예.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아시아가 세계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역사적인 말인데, 우리가 세계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 중심으로 사고를 하니까. 예. 미국이나 유럽은 왠지 이렇게 손안에 닿을 듯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에는 별별 나라들이 다 있어가지고. 예. 저쪽 뭐, 아까 말씀하신 중동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유럽보다 훨씬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또 오래 타고 가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아시아 무슨 지역 예선 같은 거 축구나 배구나 무슨 하여간 세계대회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예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역이라는 거는 그 세계라는 어떤 그 그것보다는 좀 더 가까운 동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거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선이 열리는 것보다 더 멀리 가야 될 게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는 거는 사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게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규정한 개념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과 이 자신들이 아닌 어떤 지역, 자신들과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대립되는 어떤 다른 지역,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미 확립한 상태에서 저쪽 동쪽은 우리하고 다르다. 라고 하는데 저 동쪽을 가리키는 말이 뭐 아시리아 말로 아수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말로.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오리엔트라는 말도 왜 그 저 유럽 사람들이 동쪽을 가리키는 예,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원래 지금의 중동 지방 서아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확대돼가지고 아예 그 이제 이 그 서아시아를 기점을 해가지고 그 동쪽의 전 지역. 그 엄밀하게 지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아시아하고 유럽은 별개의 대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라시아라고 그러죠. 예, 유라시아로서 그냥 하나의 대륙인데 유럽인들이 그들의 어떤 이제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에 그냥 동쪽을 다 아울러서 부르는 말이 아시아가 됐던 거죠. 한꺼번에 묶어버렸군요. 한꺼번에 그냥 그 뭉뚱 그린 것인데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그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잡다하다시피 한 이런 그 지역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게 된 거는 근대 들어가지고 이 아시아의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니 그 경험을 했다라는 이것이 지금 아시아를 묶어준 하나의 아이덴티티 그런 거로서도 뭐 저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서 동질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유럽하면은 일단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크리스트교입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그렇죠. 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동유럽 남유럽 서유럽이 각각 뭐 가톨릭이라든가 개신교라든가 정교 등등의 예. 기독교를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유럽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굳어진 게 십자군 전쟁 때가 아닐까 싶은데 그때 이제 하나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따라서 종교와 문화를 규정한다고 할 때는 문화적인 동질성도 상당히 그 압축되어 있는 것이 유럽인데 아시아는 사실 그 심지어는 그 유럽의 그 공통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조차 아시아에서 태어났고요. 그밖에 크리스토교 말고도 뭐 이슬람교, 불교 같은 세계 종교들이 다 아시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거 말고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유교 등등 뭐 거의 세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아시아에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그 복잡하죠. 이 아시아라는 곳이 문화적으로 볼 때. 게다가 또 문자로 봐도 유럽은 로마 알파벳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 알파벳이 있고 뭐 좀 그걸 뒤집어놓은 듯한 그 저 러시아식 알파벳도 예. 있지만 어쨌든 알파벳을 다 공통으로 써요. 근데 누가 뭐 문자를 가지고 갔다 확 엎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말도 반대로 된다고 들고 가다가 뭐 떨어뜨렸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한글을 쓰고 중국은 한자, 일본은 가나 등등 아시아는 이 문자만 봐도 별별 그 여러 종류의 그 문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는 이제 제가 아까 뭐 세계보다 크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이 많은 곳인데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일컫는 뭐 황하문명, 나일강, 뭐 저 유프라테스강, 예. 그다음에 저 이 인도의 갠지스강 뭐 이런 곳에 문명들의 대부분이 사실 다 아시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더라도 이 북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아랍 지역이랑 이렇게 묶어지는 그런 맞습니다. 권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시아는 유럽과는 달리 단일 문화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은 그 나라들이 한때 식민지였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동질성을 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시아를 표현할 때. 예.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뭐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런 쪽을 극동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우리 중동 지역을 사실 우리가 좀, 엄밀히 얘기할 때 서아시아라고 부르죠.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이것도 기준이 유럽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까 자제분 말씀도 그렇지만은 그 지역을 중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중동을 대체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아랍이라고 그러면 이란이 빠져버리고. 그렇죠. 아랍 쪽이 그렇죠. 그렇죠. 서아시아라고 하면은 또 북아프리카, 이집트가 빠져버리고 하니까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중동이라는 표현은 영국 사람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 영국이 제 1차 세계대전 때 세계를 놓고 독일과 싸웠잖아요. 그때 유럽이, 아니,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과 싸우기 위해서 세계를 몇 가지 권역으로 나눴는데 이때 자기들과 가까운 요 이집트하고 서아시아 지역을 근동, 니어이스트라고 하고 인도 지역을 중동이라고 했답니다. 미들리스트라고 하고 우리 지역은 먼 동쪽이니까 자기들이 봐서 먼 동쪽이니까 파이스트에서 극동이 됐고요.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좀 우스운 용어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우리가 중동을 지금 이제 서아시아라고 하더라도 우리로부터 거기가 동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제 이름에 따라 가지고 거기를 그 사람들이 부른 대로 동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아주 끝쪽이 동쪽이다. 우리를 스스로를 극동이라고 부르는 이런 용어.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사실 씌워준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아직 보고 있는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왜 그 중동 지역의 세계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예. 보통 이러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예, 예, 이라크인데 정작 이라크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부르던 말을 그냥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그 용어를 쓰지만 정작 그 지역에선 자지라, 알자지라라는 통신 유명한 언어로 섬이라는 뜻인데 그쪽에선 그냥 아랍어로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그 지명을 갖다가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부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시아에 분명히 그 기준에 의해서 속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네가 거부하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특히 저 과거 일본이요. 일본 그 유명한 탈아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이제 아시아라는 이 후진 지역을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문명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아시아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고 과거에 러시아도 그랬어요. 러시아도 지역적으로는 대부분이 아시아에 속하지만 서구 문명을 지향하면서 서구로 우리가 편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거는 이제 자의적인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아시아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자꾸 이제 배척을 하니까 과거에는 월드컵 축구 예선할 때 우리하고도 예선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근데 예. 지금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랍권이 거부를 하니까 이 아시아에서 저 예선을 못 하고 유럽 축구 옆에 들어가 가지고 유럽 팀하고 지금 예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케이스죠. 한마디로 예선 쪽으로.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이 호주는 과연 대양주, 소위 이제 대양주에 속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른데. 예, 생긴 것도 다르고 다 유럽 뭐 사람들이 가서 지금 주민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는 항상 축구 예선을 할 때 보면은 최종 예선을 뭐 저기 그 남미 팀하고 플레이오프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남미 팀하고 하면 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월드컵 본선 좀 나가보려고 우리는 아시아 팀에 가서 뛰겠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예선에 들어온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구소련의 무슨 스탄자 붙는 예,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 나라 있잖아요. 뭐. 예, 예. 이런 나라들도 과거에는 다 유럽에 속해 있었지만은 독립을 하면서 아 우리는 아시아로 할래.
가지고 아시아 국가로 지금 편입이 돼가지고 국제 활동을 다 아시아 국가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게 기준에 의해서 유럽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유럽이 붙여준 우리의 이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한 아시아가 있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은찬 대표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드셨죠? 그래서 올해 소고 성공패든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해 소고 성공팩. 가입리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죠. 내일은 비가 상당히 올 것 같다는 예보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오늘 퇴근길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